해외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원화 주문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해당 통화로 환전한 이후 거래가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환전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문 S 글로벌에 접속 후 왼쪽 하단 메뉴를 선택하고 좌측 업무 메뉴 내 외화 환전을 클릭합니다. 다수 계좌인 경우에는 환전할 계좌를 선택하고 증권 계좌 비밀번호 입력 시 환전 가능한 원화가 조회됩니다. 환전할 통화를 선택합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 단, 해외 주식의 경우 국가별 종목에 따라 거래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종목의 거래 통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화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원화에서 미국 달러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고시환율을 확인합니다. 원화에서 외화로 환전 시 매수환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환전율로 환전하는 경우 은행 고시환율로 정산한 차액분이 오후 4시 35분에 입출금됩니다. 환전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액 버튼을 클릭하여 환전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외화 환전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환전 실행을 클릭합니다. 환전 이후 취소 처리는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전 신청 내역이 맞는지 확인한 이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환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입니다. 다수 계좌인 경우 환전할 계좌를 선택하고 증권 계좌 비밀번호 입력 시 환전 가능한 달러가 조회됩니다. 달러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에서 원화를 선택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고시환율을 확인합니다. 외화에서 원화로 환전 시 매도환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환전율로 환전을 하는 경우 은행 고시환율로 정산한 차액분이 오후 4시 35분에 입출금됩니다. 환전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액 버튼을 클릭하고 환전 예상 금액을 확인한 후 환전 실행을 클릭합니다. 신청 내역이 맞는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